예,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와, 뭐, 이 시간에, 와 이래 마이클 기드로노. 앉잖아, 토요일인데. 좀 일찍 자고, 일찍. 예, 아이고, 그냥 했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기 걸리가 죽겠네. 어저께 친구랑 노래방 간 브라자 아니 그 라면 안 끼운가? 아 죽겠네. 내몇 시에 들어왔지? 한 4시 5시에 들어왔을 것 같아. 예 라면 안 끼는 곳이다. 예 라면 끼는 곳이다. 이모! 이모! 나 라면 못 끓이겠는데 이모한테 끼달라고. 야, 그 이모! 예? 이모! 라면 하나 끓여주소. 라면 한개 끓여주소. 양파 좀 넣어가지고, 계란 한개 넣고. 그래야 끓여주소. 모르겠습니다. 아, 어머니, 억수로 그 라면 끼리는 거, 뭐, 아, 진짜로. 근데, 라면 끼리 달라. 밥 차리 달라. 이런 말, 진짜로,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진짜 절대 안 합니다. 정신 못 차리겠네. 저번에 그 SK 그 필름하고 비아그라하고 약을 그다 나눠줘. 내 소리가 절로 안 간다. 안 듣긴다. 절로 안 간다고요. 절이시면 중이 떠나야지. 그래. 드세요. 예. 어제 술 많이 먹었구만. 아, 한 잔도 안 먹습니다. 새벽에 들었다, 이가. 아, 먹습니다, 예. 한잔 먹고 잠깐. 해장 한번 할까? 아, 먼저 먹고. 아, 한잔 먹고, 예, 아, 안 되겠지. 시사죠. 와, 맛있겠네. 와, 야, 쭉 하는데, 야, 어머니가 안 포장네. 아까 전 냄새 계속 라면 냄새가 계속 나는데 전화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안 포장네. 이게 무슨 라면이지? 쫄깃쫄깃하네요. 야, 하냐 시사죠. 와. 라면이 이래 맛있는 거는, 와, 진짜,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진짜 맛있네, 와. 예? 집을 담아놓고 또 숨는다, 이 말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큰일 나지. 속, 그, 완전히 깜딱한 거라. 아닙니다, 예. 물 타가지고 이불로 묻는 척 하는 겁니다. 물 타가지고. 금마왕님.
이 라면 안 퍼지네. 야, 신기하네. 해장수 하고 싶다. 예, 뽕님. 안녕하십쇼. 나, 뭐, 토요일인데,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뭐, 만지고 있나? 꼬치 손 빼고, 안녕하십쇼. 예, 불기둥님 꼬치 손 뺐네. 예, 하늘 사람님. 사이다님, 아, 장하나마님. 예. 와, 라면 맛있네. 양파 넣어서 그러나? 와. 아! 주차 버스 택배 왔음. 지금 왔습니까? 막 왔다. 막? 따끈따끈해요. 어? 따끈따끈해요. 몰라, 주차 버스인데 수치인데 무슨 따끈따끈해. 어저께 내 그 얘기했지, 했었지. 수 다 떨어지 간다. 제가 뭐, 수출 갖다 돌라. 이런 말은 못하겠고, 스타벅스님 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얘기 좀 해줄서, 다 떨어지고 가거든. 와, 어떻게, 딱! 마차네. 어제도 안 들어왔었거든. 예, 스타벅스 왔습니다. 예. 방송? 와, 방송, 스타벅스님 방송 살리겠다, 와. 와. 이렇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아프리카 본방 못 보고, 대신 유튜브 다시 보기라도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 새끼, 이거, 와, 이 새끼가 이지. 내보다 나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와, 방송 대박 난 날,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와, 하, 씨. 와, 안 해주나? 그, 와, 한번 해줄 타이밍 아이가? 그렇지, 봉피님, 예, 백신장님, 주민님, 구치소님, 캬, 하면서, 예, 아, 예, 예, 어지보관님, 예, 하. 수다고, 뭐, 핫팩하고, 이런 거 말고, 아니, 이런 거 말고가 아니고, 진짜, 예, 선물 고맙기는 고마운데, 다음엔 보자. 저 성인용품점에 저 사장님 안 계시나? 성인용품점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 없나? 그 진짜 엉덩이 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진짜로 그 우리 친구가 얘기하던데 뭐 존나 좋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하고 방송할 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잘 쓰고 있다 하더라고. 아, 라면 부네. 예. 아, 그렇네요. 예, 금방, 예, 라면 부네. 아, 불어도 뭐, 돼. 예. 아, 죄송합니다. 이따, 수단 먹자. 수단 먹고, 몇 프로 남았노? 와! 와! 야! 네, 예, 개봉함. 아이, 석쇠, 쪼매난 거가 많이, 쪼매난 거 많이 쓰이니까. 이 석쇠, 이거를, 와, 몇 개고? 와, 한번 해줘서. 와, 석쇠 10개 하고. 장작, 불, 이거 피울 필요 없다. 이 연기도 안 나고. 숯도 오래 가고. 네, 이게, 다섯 개. 꽉!
꽉 찡가가지고, 어, 딱 넣어놨네. 진짜. 예. 네. 와, 꽉 찡가. 다섯 개. 여덟 개. 대, 이랬다. 너무 습니다, 진짜. 야, 우리 수다버스님. 야, 진짜, 그, 수치 다 됐는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어, 이렇게 또 따로 생각해가지고 보내주시는가 모르겠지만, 어, 석쇠하고, 예, 석쇠, 조만한 석쇠하고, 예, 요, 수다고 잘 쓰겠습니다. 진짜 잘 쓰겠습니다. 라면 부쳐. 이모, 이모, 요, 국 좀, 요, 대파 주면 안 됩니까? 이게 좀 차보니까 맛없네. 안 계시니. 아이, 대파 부분은 바로 퍼지고겠지. 와, 이게 쫄깃쫄깃하네. 진라면이, 진라면 매운맛. 라면죽? 와, 그러고 보니까, 예, 밥 먹고 싶네. 이모! 예? 이모! 안 계시는가 봐요. 밥만 위해 뭐. 아, 진짜 맛있겠네. 예, 예. 뜨끈뜨끈한 밥, 라면 국물에 요거 맛있지. 예, 요거 다 무보신들 다지. 밥만 먹자. 예. 그 술 취해가지고 술 개뜩대가지고 해장 하나 하면은 그 밥만 먹는 게 최고지. 또 술도 잘 깨고. 와씨 주걱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푸는데 손 뒤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 예, 안녕하십시오. 예, 아, 비맹이님 또 안녕하십시오. 예, 비맹이님. 예, 안녕하십시오. 재밌네, 이거. 요, 재밌네. 진짜 요거 방송 재밌네. 진짜 재밌네. 저는 재밌네. 예, 아마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은. 와, 예. 은근히 이거 재밌네. 술 깨기 전에 이거 방송 재밌네요. 아, 조카 만나겠네요, 형님. 아, 조카 소리야. 어, 까칠리야. 어, 개밥 묵고 있다, 개밥. 라면 끓이고 국물 남은 거 밥 말아가지고 묵고 있는데, 진짜, 그, 개밥 끝이 생기네. 24시간 술 취해 있기 방송, 예, 주성훈님. 그래도 괜찮겠네. 추나님, 나도 저, 까칠려야. 그래.
뭐, 이 개밥을 물라고. 가칠려야. 그래, 물알. 김치. 아, 에라이 봐봐, 이거. 아, 요, 먹고, 또 한심 자자. 하나 문자 준미야 하나 문자 달콤짐 예, 야 기사님 왔습니까? 항상 그 수고품님 또 하나 문자 유재석, 아, 유재석도 닮은 거 쫙게 닮았어요, 쫙게. 아주, 김치하고 뭐 밥하고 이거 먹으면 되겠네. 지금 마차가 가면 되는데, 소주 한 병을 다 먹고 방종해야겠지. 예. 반 병 남았다, 반 병. 많이 남았는데. 수세원도 담았나? 이거 다 먹고 이제 방종해야지. 또 한 잔, 또 술 처먹고 해장했으면은 딸딸이 한번 시원하게 한번 치고 자야지. 그거 모르나? 저것도 지도 그래 하면서 알지? 대실 가가지고, 점심때 대실 가가지고, 마누라 말고 애인 만나가지고, 뭐, 그래 한다 하던데, 짜장면 짬뽕, 탕수육 시기가, 점심때 한 그릇 먹고, 그래 한다면서, 알지? 그게 최고지. 모른다고, 야. 아이, 분홍님, 아이고, 알면서. 모른다, 가슴이. 더 잘할게, 정수기에. 잘하겠다. 아이고, 좀, 밥풀. 아니, 밥풀 일곱 개 있다고. 예, 한 개. 예, 두 개. 하, 미치겠네, 진짜. 야, 숨은 보성님, 세 개. 하, 네, 진짜. 예, 깨끗하네. 네 개. 하. 밥풀 일곱 개! 와, 내 미치겠네, 진짜, 와. 밥풀 일곱 개 흘린 거, 와, 보고 있답니다. 일곱 개 다 줄게, 예. 와, 다섯 개. 여섯 개. 하, 예, 일곱 개, 마지막 일곱 개. 예, 깨끗합니다. 예, 진짜 깨끗합니다. 예. 와, 깨끗합니다. 하, 끝! 김님 또 반갑습니다.
야, 야, 우리 어머니가 김치 담을 때 그 형님이 생선도 많이 잡아오고 해가지고 아 가오리를 가오리 어 자박자박 쓸어가지고 예 가오리를 김치에 넣어놔서 이게 왜 계속 맛있지 어 김치만 묻어 술안주 되네 이래 생각했는데 오씨 예 가오리인가 이 가오리인 것 같아요 예 가오리도 쓸어가 넣어놨고 깔치도 넣어놨다 하는데 와 맛있네 이 진짜 맛있네 진짜 내 저 김치는 생선 들어간 게 어 생선 들어간 거는 뭐든지 맛있더라고요 예 김치 생선 삭힌 거 뭐든지 맛있지 동물성이 같지만 김치 말고 여기 밑에 가오리 인조님 내 지금 내 사투리 다 못 알아듣나 그 서울 저 위에 지방 사는 사람들 내 방송 아 제 예, 전화방송 보면서 이게 씨발 말을 하는 건지 욕을 하는 건지 지원차 어 개소리를 하는 건지 인마이거는 못 알아듣겠다면서 50%는 알아듣고 근데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듣지 원래 저 서울에 살았습니다 예 원래 제 고향은 서울에서 살았고요 원래 아 원래요 항상 표준어만 썼어요 예 원래 표준어가 제가 더 더 말하기도 쉽고요 제가 표준어 쓰는 게 항상 그 말이 저 부드러워요 계속 그냥 그 서울 표준을 쓸까요? 왜요? 아 그쵸 아 예 영어님 요 RSBLUE님이 18개로요 고마워요 반가워요 아, 이, 영어님요, 하나, 하세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요. 고맙고요가. 아이고, 우리, 고맙고요 님도, 하나, 하세요. 아, 더 좀 가요? 그래요? 그런데요, 이거, 서울 사투리요 계속 쓰면요 경상도 분들이요 좋은 날 멀리 갈 건데요 진짜 좋은 날 듣기 싫을 거예요 아마도요 예 경상도 분들은요 진짜 미쳐버리지요 예 예요 예 요 정말 욕하고 싶네요. 없어요. 그래요. 예. 경상북도 분들은요. 서울 사투리 쓰는 사람들요. 진짜 싫어하거든요.
예, 반장님요. 근육들의 발란 오빠. 쪽가는 너무 급하게 방뇨하자. 네. 예, 아. 키자루가 뭔지 잘 모르거든. 모른데 아, 원피스에 키자루라 했나? 키자루 닮았다 하면서 사람들 억수로 좋아하더라고. 또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만화영화 키자루입니까? 고무고무 하는 그 원피스 아이가 그 만화영화 준미의 출연. 아 준미야, 준미야, 니 다음에 그거 한번 하자. 니 진짜로 그 봉다리, 까만 봉다리에, 그, 눈가리만 비춰주고, 그, 오빠하고, 내하고, 그, 노래방에서, 좀 뭐, 중코나, 이렇게 술집에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니, 그, 저, 여자 목소리 계속 나오나? 한 번씩, 남자 목소리 뻥뻥 터지는데 그런 말 말고 계속 여자 목소리로만 해라. 그래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네가 너무 이쁘가지고 그 봉다리 씌워놓고 보자. 이 마지막 잔 다 아 마지막 잔 이 세 잔 나왔네. 안주. 남깁시다. 아, 저녁을 위해가 아니고, 다 먹고, 오늘 저녁 방송 안 할겁니다. 오늘 유튜브 팬 만나가지고, 유튜브 팬, 카톡으로도 인정했고, 좋은 나이 두거든요. 예. 소주 한잔 먹기로 했거든요. 일단은 제가 그, 카톡으로 살짝 남겼거든. 그, 일단 먼저 사귀는 것보다, 궁합부터 보자 했거든. 기분 좋으면 그럽시다 하면서, 그래, 얘기 다 됐거든. 내일 얘기해 줄게, 예. 아, 웃음꽃이 핀다고, 김나연이. 아, 아이씨, 아, 죄송합니다. 담배는 두고. 두 손으로, 야, 씨, 한 손. 두 손으로 붙지 마, 두 손으로. 야이씨. 예, 형님. 예, 영석이 하는 말이. 예, 준하이님.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담배를 부십시오. 그래. 영석아. 그래. 한 대 부자. 니가 가다 대봐라. 이 묻고 이제. 자다. 아이고 자식. 가오리 젓갈. 와.